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강릉에 혼술하기 좋은 곳입니다. 해로 참치집인데요. 여러분들 가성비가 좋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시고 소주에다가 금을 타주시더라고요. 금술. 와, 이만한 서비스 없습니다. 이렇게 금을 소주에다가 이렇게 타주시는데 술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스페셜을 주문했는데 5만원짜리. 와, 여러분들, 그냥 5만원이 아니고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퀄리티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먹는 서비스까지 이게 하나씩 먹었을 때마다 참치를 썰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진짜 식감이 좋아져요. 네, 바로 먹어봤습니다. 와, 이렇게 먼저 먹는 법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부터 먹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와,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네, 정말 회식 장소, 단체 모임으로 좋습니다. 단체는 25명 또 가능하고, 네, 이게 혼밥, 혼수도 좋습니다. 네, 코스별로 나오니까 참고 바랍니다. 강릉 현지인들이 추천해 준 맛집. 참치만 드세요. 술잔에 금 보이시죠? 와, 퀄리티 진짜 좋네. 네, 금에 소주에다 금을 넣어주십니다. 먹어볼게요. 라임까지. 와, 대박. 우와. 참다랑어 목살. 이거는 와사비 샌드위치. 와사비에다가 그대로 드셔도 돼요. 잠깐 드실 때. 파 여기 올려드렸죠? 네. 이거 제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같이 드셔보세요. 파 좋아하시면 같이 드세요. 이렇게 참다랑어 목살. 네. 와사비 샌드위치죠. 와, 맛있네, 진짜. 진짜 맛있죠? 네. 와, 여러분들. 첫잔은 네, 서비스로 사장님이 직접 따라주셨는데 제가 한번 따라 먹어보겠습니다. 와, 금술이에요, 여러분. 금술. 금술. 와. 네, 이번엔 능다랑어 백곱살입니다. 참다랑어 껍질이고요. 살짝 고래 향도 난다고 합니다. 참다랑어 껍질. 저 이거 한쪽만 들어갈게요. 네. 아가이 뼈 소살이고요. 기름에 기름장 딱 두 찍어서. 대파에 올려서 한 입. 조금 저어서 그대로 드시면 돼요. 네. 장국 먹어주겠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섞지 말고 젓가락으로. 와사비를 좀 올리셨어요. 이 정도 먹으면 죽어요. 자.
각자 다른 매력들이 다 있어요. 다음 이게 참치 수육. 네. 식감이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네, 참치 아가미살 바르는 장면입니다. 맛이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맛이 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결하고 먹어요. 네. 연결하고 먹어요. 볼살 그림자 찍어서 이게 한 입에. 하도 같이 드세요. 계속 입에. 참다랑어 갈비살은 이거는 이제 냉소바야. 먹다 보면 튀김이 끓어요. 이거는 이제 그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튀김은 그만큼만 튀김 한 입만 이렇게 국물 그릇으로 들고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몸이 소바하고 네, 튀김으로 마무리.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